둘, 셋, 야! 아니 마우스가 또 왜 안 되는 거야? 정말 아이 롤 승급해야 되는데 마우스가 또 고장이 났잖아. 아이 엄마한테 하나 사달라고 해야겠다. 엄마, 엄마, 어, 엄마 저 마우스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네 용돈으로 사. 어? 저도 아는데 용돈을 다 써서 5,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안 돼. 응? 엄마! 안 돼! 그냥 그 5,000원으로 마우스 사면 되잖아. 아니 엄마 어떻게 5,000원으로 마우스를 사요? 세상에 마우스가 10,000원 이상인데.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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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응? 알겠니? 엄마 용돈 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너는 새 거 사주면 금방 고장 느끼잖니. 어? 절대 안 돼. 절대 절대 안 돼. 너무해 너무해. 에휴 오늘은 마우스가 없으니까 컴퓨터는 못하겠구만. 아, 띠리리리링. 여보세요? 야, 리아야! 와. 아이, 오늘 게임 안 할 거야? 왜 안 들어와? 아이, 나도 하고 싶은데 마우스가 고장 났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된대. 어, 그래? 너 얼마 있는데? 아이, 나 5,000원밖에 없어서 아이, 마우스는 못 사. 그래? 야, 5,000원이면 너 중고나라라고 알아? 어? 거기서 중고로 사봐. 5,000원이면 사겠다야. 어? 그럴까? 그래, 나도 거기서 싸게 싸게 엄청나게 물건 많이 산다고. 어,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태태가. 오케이. 오케이.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어? 여기 마우스가 때마침 5,000원을 파는 사람이 있네. 컴퓨터가 고장나면서 3년 동안 정들었던 마우스가 쓸모없어져서 싸게 판다고? 어?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어. 띠띠띠뚜루루띡띡띡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어? 여보세요? 네, 글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 아, 직거래 하자고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아, 잉여공원 앞으로요? 아, 알겠습니다. 거기서 봐요. 어, 안녕하세요. 마우스 파시는 분 맞죠? 네. 물건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자, 여기에. 오, 3년 동안 쓰신 것 치곤 꽤 깔끔하게 쓰셨네요. 네. 어, 자, 여기 5,000원이요. 네, 저희 우수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잘 쓸게요. 잠깐. 오, 저희 우수 절대 게임 할 때 열 받는다고 던지지 말아주세요. 저희 우수는 말은 못하지만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엄청 아파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콜라나 주스를 마시지 말아주세요. 혹시 저희 우수한테 쏟을까봐 겁이 나네요. 제가 전에 컴퓨터 앞에서 콜라를 먹다가 저희 우수에다가 쏟아서 아야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울면서 컴퓨터 가게로 뛰어가서 수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네, 감사. 그리고 저희 우스 정말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저랑 정말 정이 들었거든요. 아, 네네, 이제 주세요. 잠시만요. 우스야, 제가 나 없이도 행복해야만 해. 진짜 별난 사람이네. 아휴. 에이, 이제 마우스도 샀겠다. 게임이나 해볼까? 에? 응?
혹시 저희 우스 집에 잘 갔나요? 지금 잘 지내고 있죠? 몇 시간 못 봤더니 보고 싶네요. 성능은 어때요? 꽤 쓸만하죠? 에? 아, 지금 사용해보려고 하던 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제가 아끼던 건데 마지막으로 사진을 안 찍었네요. 아, 네, 보내드릴게요. 착각, 착각.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네, 잘 쓰세요. 보고 싶을 거야. 우수야, 잘 지내. 와, 별난 사람이네. 아휴, 이제 한번 써볼까나? 아휴. 에? 아휴. 뭐야? 왜 뭐야? 이거 왜 안 돼? 왜? 이거 방금 산 건데? 이거 왜 안 되냐?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돼? 어? 고장 난 건가? 이 사람이 장난하나? 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어?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에? 뭐야? 사기꾼이었어? 충고나라! 요즘에 나온 이 어린이 치마, 너무 가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만 엄마는 절대 안 사주실 것 같고, 용돈도 요즘 많이 안 주시는데. 어디 보자. 뭔 용돈이 얼마나 있지? 하나, 둘, 셋. 아, 3만 원 있다. 그런데 새 제품은 6만 원인데 어떡하지? 충고나라, 충고나라. 아, 맞다! 중고로 사면 되겠다. 어디 보자. 찍찍. 어? 이 사람이 4만 원에 파네? 이걸 어쩌지? 전화해서 좀 깎아달라고 할까? 아, 여보세요? 혹시 그 치마 팔렸나요? 안 팔렸다고요? 그러면 혹시 깎아줄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아이, 그러면 딱 9,000원만 깎아주세요. 아, 제가 3만원밖에 없는데 1,000원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네? 안 된다고요? 혹시 저보다 오빠시죠? 오빠! 오빠! 아임츄! 아임츄경! 좀만 깎아주세요. 단참 뭐해? 아, 오빠 조용히 해봐. 나 운동 중이야. 애교 부려도 안 된다고요? 강적이네. 아니요, 저기요. 아, 솔직히 그 치마 입으면서 빵구도 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세장에 판매하세요. 안 된다고요? 아, 그럼 5,000원. 안 돼요? 그럼 3,000원? 오케이, 오케이. 그럼 딱 2,500원. 2,000원. 아, 1,500원. 아, 그럼 딱 1,000원. 응? 500원? 아, 왜 다 안 된대? 우후후. 널 정말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단다. 날 미워하지 마렴, 골프채야. 아내 몰래 비상금을 몰래 모아서 산 내 골프채. 이제 널 팔 때가 되었단다. 아내한테 걸려서 죽는 것보단 낫잖니. 걸리기 전에 빨리 중고나라에 팔고 돈으로 바꿔야지. 중고나라에 글을 올려볼까? 찰칵찰칵. 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제 연락만 기다리면 되겠지. 어? 벌써 연락이 왔네? 저기요, 혹시 고급 골프채 파세요? 아, 네,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네, 화이팅입니다. 아니, 뭐야, 왜 응원만 하고 가는 거야? 어? 역시 고급 골프채라는 건 바로 연락이 또 오네. 혹시 골프채 파시죠?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세 달간 나눠서 드리면 안 될까요? 아, 사기 아니고요. 골프채 먼저 보내주시면 돈은 세 달 동안 꾸준히 보내겠습니다. 아, 이걸 어쩌지? 아하! 아, 그러면 저도 골프채를 3등분해서 세 달간 나눠서 보내드릴게요. 나보다 더한 놈이네? 아, 제가 집에 전기톱이 있는데 그걸로 잘라서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쳤어? 문자 보내지 마! 윙? 사람 왜 이러지? 거래하는 사람이 없나? 오우씨. 어? 왜 갑자기 등에서 땀이 나지? 아이, 등골이 쎄한데? 이 기분 뭐지? 어? 어? 여보? 그 골프채 대체 뭐야? 어? 어? 모르겠는데? 몰라? 모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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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용. 파사사. 아, 그럼 500원! 300원! 200원! 100원? 아, 그럼 10원! 춘자네 아줌마가 밥솥을 한 개 더 주는 바람에 우리 집에 밥솥이 두 개가 됐네. 하나는 중고나라에 그냥 팔아야겠다. 자, 그래 써볼까? 그래, 중고나라에 글을 올리고. 하, 연락이 오겠지? 어? 뭐야? 여보세요? 네, 저 글을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 밥솥을 사려고요. 직거래 하고 싶어요. 네, 그럼요, 그럼요. 어디서 볼까요? 그러면 혹시 저희 집에 오실래요? 네? 집으로요? 뭐야, 이 사람? 아, 그것 좀 그런데 지하철역은 어떠세요? 그건 좀 곤란한데. 아니, 어쩔 수 없죠. 그럼 거기서 봐요. 아, 네. 또 이 사람 뭐야? 찝찝하게. 그래도 뭐 여기서 보기로 했으니까 가야겠다. 얘들아, 엄마 나갔다 들어올게. 아, 아, 깎아주세요. 도착했다. 아, 여기 밥솥 산다는 사람 있었는데 언제 오시지? 안녕하세요. 어? 혹시 밥솥 사러 오신 분 맞나요? 네, 저예요. 밥솥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네. 어, 이렇게 생겼구나. 어, 사진이랑 조금 삐까뻔쩍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만져봐. 아, 저 이렇게 겉만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나 봐야 되니까. 응? 여기서 밥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밥이요? 여기 지하철에서요? 네. 뭐지? 아, 잘 되는 건데 그냥 믿고 사세요. 아니, 그래도 해보고 싶은데요. 아니, 그 지하철에서 밥을 한다는 게...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내가 이거 그래서 챙겨왔지. 자자. 가방을 두고, 자자, 여기서 으쨔. 어? 아니, 가방에서 쌀까지 가져왔다고? 아니, 맞다. 아, 저 화장실에 선물 좀 떠올게요. 뭐야? 자, 이제 밥 좀 제대로 해보실까? 취사 버튼 삑디르르륵. 허. 에이,
아이고 다 됐다. 잘 차렸어? 맛있는? 이천 쌀의 냄새가? 아이고 다 된 것 같네. 노릇노릇 아주 잘 되겠어. 화장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냄새! 이 사람들이 매너가 없어. 지하철에서 밥 짓는 거 처음 보나. 하여튼 밥은 노릇노릇 잘 됐네. 아 아주머니 좋은 물건이었네요. 아 그럼요. 고장 안 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 그러면 자자 밥맛 좀 보자. 에이. 어? 맛있네. 아이 밥 숟가락 하실래요? 반찬 거기서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아니 화장실에서 단물로 밥을. 아니요 아이, 빨리 돈이나 주세요. 아이고 성격 급하시구나. 자 여기요. 창피해 죽겠네. 아이 수고하세요. 네. 아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아유 난 여기서 한 끼나 먹고 가야겠다. 같이 먹어요. 반찬 갖고 왔어요. 누구세요? 네, 맛있는 밥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지하철 맛집이군요. 출발해.